안녕하세요. 길목교회 새벽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첫째 날,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연주곡을 들으시면서 혹은 해금 연주곡을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인자하신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꽤나 과격하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와 같이 과격한 모습으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해서일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된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성경에서는 만남의 장소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성막이 어디에 놓여졌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 한복판에 중심에 위치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만날 수 있고 항상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누구라도 만나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성전이 사람들의 돈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몇 배나 비싼 값으로 재물을 팔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어진 성전 뜰에는 제사장들의 탐욕스런 돈자리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더 이상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성전된 우리 몸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몸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이 둘러엎으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직 돈을 목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성전이 탐심, 곧 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후 가장 먼저 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러움과 탐심의 소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